앉아서 쉬자. 아빠 언제 올까? 연결이 되지 않아 띠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전화를 왜 안 받을까요? 연결이 되지 않아 띠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 중이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연결이 되지 않아 띠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오빠가 30분만 나가서 작업하고 온다 하고 나갔는데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적이 있어요. 어머!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무서웠고 불안했었어요. 그래서 좀 연락해주기를 바라는 편이에요. 너무 위험한 작업을 하니까 불안하면 애한테도 안 좋죠. 그러니까요. 빨리 모였네. 어딨어? 안 바빴다. 안 바빴다. 김치찌개 하자, 저 앞에? 지금 맥주 잔 하나만 이제. 아, 맥주 잔 갖다? 네. 여보세요? 아, 이거, 이거 실드 묻혀준다. 안 빨리 술 주라. 좋아. 점심 먹어. 따라놓게, 소주. 네. 점심 먹자, 좀. 아, 밥 좀 먹자. 그 친구들? 그 재현이 나왔던 그 친구들? 계산할 때 사와준다는 그 친구들? 네. 유치원 때부터 같이 큰 동네 친구들입니다. 유치원. 동네 친구들. 밖에 왔었나? 뭐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은 봤죠. 거의 매일만 하는 거야, 친구들. 친구들 전화번호를 나한테 줘. 조금만 줘, 조금만. 따라와, 빨리.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아니 같이 먹어야지. 친구로 밥 맛있다. 와이프한 전제 전화할 게 뭘 더 빨리 쓸 줄 알아. 아무튼 어? 집 안 가도 되나? 이게 뭐 퇴근한지 모른다. 아 그래서 꺼놓은 거구나 전화기를. 아 아내 몰래 쓸 줄. 아내 걱정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전화기 꺼놓고 해처리를 좀. 아 말도 안 하고 온 거야. 말도 안 했다. 퇴근한지 모른다. 아이고, 그냥. 와이프한테 거짓말 치고 난 거야, 지금. 거짓말 아니지. 정확히 집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지. 종모랑 술 친 거야? 거의 항상 먹었어. 술 친 거야, 거의. 나 그냥 술 먹고 싶으면은 항상 김준모 전해갖고 무조건 났어요. 무조건 났어. 무한 시부터 했고. 그러니까 이거 대꼬리 1.5리터짜리 3병 산다. 3병 사면 다 먹는 거야. 아, 무슨 말이야? 그걸 먹고 또 저녁에 또 술 먹어. 그러니까 술 먹으면 깬다 이거. 낮에 먹으면은 그냥 하루 종일 술이네 그냥. 또 술 좀 생각나 전화해 그러면 한 잔 먹을래. 무조건 오케이. 안 먹는 애가 아니야. 피곤하다. 피곤해. 술이 맛있어요? 술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는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. 몸이 25인데 벌써 안 좋으면 얼마나 펌 마셨단 얘기예요. 엄청 마셨단 얘기네. 소주 맥주 한 개씩 주세요. 고생했어. 네. 그럼 뭐 나 배고파. 뭐 많이 끓여서 말고 그냥 살아. 와이프 전화 왔다. 받아. 받아. 받아.
받아. 하도 안 받는다. 받아. 안 받는다. 저는 받아야지. 걱정. 안 받을 거다. 받아야죠. 아니 왜 연락을 안 하고 먹어요? 걱정되게. 빨리 오라 그럴까 봐. 전화 왜 안 받았어요? 원래 술 먹을 때 핸드폰 잘 안 해요. 에이, 그 핑계지 뭐. 술에 집중하려고? 네. 아니, 계속 전화 온다니까? 받아라. 옆에서 더 걱정해. 받아라. 일하고 짜 있다며. 어. 우리 일하면 연락. 근데 일하고 있는데 집 가서 취해 있으면 또 하는데. 아, 정말. 받아라, 그만. 이 근데 이미 술 먹는데 어떻겠어? 술 먹었다, 어차피. 아, 그 양치하고 들어가면 안 들린? 안 들킨다. 우리 이름 팔지 마라, 그럼. 우리 이름 팔지 마라. 저 세 명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야? 저렇게 나가도 되는 거야? 나 아내가 친구들한테까지는 안 와. 고생했어. 감사합니다. 나 아내가 친구들한테까지는 안 와봐요, 전화를. 제가 전화하면 말이 너무 심하게 나갈까 봐 못하겠어요. 나가서 봐. 우리 없다고. 저. 밖에 있다, 밖에. 조용히 나. 스피커폰 해봐. 여보세요? 어디야? 이제 집 갈게. 어딘데 지금? 아, 집 가고 있다. 가고 있대. 빨리 와. 알았다. 아. 아. 아니 이거 왜 거짓말을 해요? 가야겠다. 우리 알바님 걸렸으면 죽을까? 이게 되는데 지금 들어가야 된다. 그러니까 이 애가 먼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허락을 맞고 나오면 몰라도 항상 이 애는 말을 안 하고 묻다가 걸려가고 혼나고 우리 나쁜 놈 되고. 아, 그럼 부인이 배가 불러 있잖아. 지금 일 안 되나? 오늘부터 안 봐야 제가 술을 마시면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디 가는지 말을 안 해줘서 와이프가 너무 싫어해서 집에 가고 있다고 거짓말 쳤어요. 거짓말하면 안 되지. 니 베란다 손님. 아이고. 아, 와이프 생각 너무 안 한다. 여보세요? 어디 가? 집 가고 있다. 어디 가고 있어? 집 가고 있어. 아까부터 가고 있어. 늦게 맞춰가지고 집 가고 있다. 아까 오고 있다며. 아, 지금 가고 있다, 이제. 맞춰가지고, 이제. 아니, 아까부터 오고 있다면서 무슨. 아니, 갑자기 일 생겨가지고 빨리 가고 있다. 알겠어. 자고 있어라. 뭘 자고 있어. 아직 얘도 안 재웠는데. 빨리 누나랑 재우고 자라. 자라. 잠이 안 오죠. 누나 재우기 전에 정신이 와야 될 시간인데, 지금 하면. 아니. 그 로안이 빨리 재우고 자. 아니, 어딘데 있어? 아, 집 가고 있다고. 그니까 위치가 어디냐고. 이제 아직 3초부터 되게 못 지났다. 멋있다. 아, 이거 너무했다 진짜. 아 가라 좀. 자기는 왜 안 가? 유부 남인데. 그래 가라. 가는 게 맞다. 2차 가자 2차. 이거 2차 가자. 미치겠다. 와이프 모른다고. 니 이거 맛밥 말래. 빨리 안 가봐. 그 친구들이 보기에도 아닌 거네. 오 진짜. 받아 빨리. 아 일단 받아 안 받는다. 받고 받아 일단 받아. 집 가야 된다. 만약 들켜도 간다. 안 들켜도 간다. 울려 있다 하지 말고 드디어 가는구나. 간다. 그래서 계산하고 왔지. 내가 낀데. 아 이거 나온 데. 사장님 마세요. 마세요. 아니 말리네. 아내한테 음식물 쓰레기도 안 사주는 거. 하지 마라. 하지 마. 내가 할게. 네네. 하지 마라. 사유 하지 마세요. 아니 저거는 진짜.